먹을 것도 까지 마시고요. 뒤에 식사 하기로 했어요. 먹을 거 없어요. 오, 웬일로 없어요. 오케이, 앉아볼까요? 없어. 없어. 뭐지? 공부 안 해. 헤이, 네? 뭔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멀리 있는 것 여러 개를 가리키면서 뭔지 물어보는 표현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저게 뭐야? 저것들 뭐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것들 뭔가요? 하고 싶으면 그렇지.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것들은 뭐 연들이네.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오케이. 또 멀리 있는 저것들이 또 뭔지 물어.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Okay, 그다음에 저것들 뭐예요?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이번엔 그것들은 카드들이네. They are cards. They are cards. Okay, 그러면 저 이게 왜 저것들은 뭡니까라고 물어보는 표현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what의 뜻은 What? 그렇죠. 무엇이죠? 무엇, 무슨, 뭐 어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무엇이라는 뜻이고요. are를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비동사죠. 비동사. 비동사의 종류는 are만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종류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또뭐 are도 있다. 그렇죠. 일단 순서대로 하면 am is are 이런 것도 있죠. 같이 쓰는 게 살아가 있어. am은 I랑 쓰고 I am, is는 he is, she is, it is 잘하네. are는 뭐 you are, they are 이런 것도 같이 쓰죠. 자, 그 다음에 뜻은 뭐 am이든 is든 are든 전부 다 그렇죠. 무슨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이다라는 뜻일 때도 있고 또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뜻인데요. 뭐 하는 문장이니까 이 뜻이 조금 바뀌어서 뭐니? What are의 뜻이 뭐니? 무엇이니? 오케이. 그 다음에 도즈의 뜻은 그렇죠. 딱 똑똑하다. 저것들. 그러면 전에 저것도 배웠던 것 같은데. 저것은 that이죠. 멀리 있는 거한 개는 뭐라 그런다? that.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는 those. 뜻이 뭐니까? 저것들이니까.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한 개를 가리키는 것도 배웠어. 가까이 있는 거한 개를 우리말로 이것이라고 그랬지. 이것은 뭐예요? this 그래, 이게 this죠. this. 그러면 뭐도 있겠네. 이것들도 있겠네. 이것들은 뭘까요? 이것들은 these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한 개, this.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these. 멀리 있는 거한 개, 네, 멀리 있는 거 여러 개, those. this, these, that, those. this, these, that, thos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 개니까 만약에 한 개면 it is a kite 이랬겠지. s를 못 붙이지 이때는. 한 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 개? 그렇지. 여기에 어가 무슨 뜻이라 했죠? 하나란 뜻이죠. 근데 여기에 여러 개니까 it 못 오고 대신에 뭐 없고 they 그것들 왔고. they니까 it은 is라고 쓰는데 they는 are 그것들은 이다. 무엇들이다? 카이츠이다. 카이트의 뜻은 뭐예요? 연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자, 영어의 이름 씨는 셀수 있는데 한 개면 어를 쓰고요. 여러 개면 끝에다 이렇게 s나 es를 써서 뭐뭐들 연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개니까 they are kites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예빈이가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밑줄.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얘기해서 와는 무슨 뜻이다? 그렇죠. 무엇이란 뜻이다. R는 뭐라고 부르는데? 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 있고 여기서는 무슨 뜻인데? 오케이. 원래는 이단데 뭐하는 문장 속에 쓰였으니까 그래서 이니로 바뀌었고 도즈의 뜻은 그렇죠. 저것들이 있으면 뭐도 있다.
저것도 있는데 저것은 뭐더라? 대시고. 그럼 저것이 있으면 또 뭐도 있어? 이것도 있고 이것은 데스. 그럼 이것이 있으면 이것들도 있겠네. 이것들은 데스. 잘 기억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멀리 있는 여러 개니까 와라도.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들은 풍선들이에요. They are balloons. 풍선 좀 쓰기 어려운데 볼이 뭐지? 볼. 그치. 풍선 공 모양이지. 그러니까 풍선 안에 뭐 있다? 공 있네. 됐습니까? Balloons.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맛있니? 자, 그래서 풍선은 뭐고? Balloon. 쓰는 방법은? 뭐라고? B. 그렇지. Balloon. 오, 오래간만에 좋았다. Balloon. 오케이. 그 다음에 연들은? Kite. Kite. 연은 kite인데, 여기다가 붙이니까 kite가 되는 거야. 발음이 kite. kites가 아니고 kite. kites. kites. 이죠. 오케이. 무슨 시고? 이름씨. 이름씨고, 영어에 이름씨 셀 수 있는데 여러 개면 이렇게 S나 또는 ES를 붙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카드는 쓰는 법은? 케어. card인 것 같은데, card. card인 것 같은데. 그치? 쓰는 연습도 좀 해. Card. 이건 생일 카드예요. This is a birthday card. This is a birthday card. 카드들. Cards. Cards. Okay. 이름씨인데 여러 개니까 S나 ES를 붙인다. Okay. 저것들. Those. 어떻게 쓰더라? 뭐라고? THOSE. 그치. THOSE. Those. 오케이. 저것들은 책들이에요. Those are books. Those. 오케이. 그 다음에 연은? Kite. Kite. 오케이. 우리 연 좀 날리자. Let's fly a kite. 오케이. 시계들? Clocks. 쓰는 방법은? C-O-S-K. 뭐? C-O-L-C-K. C-L. 아, C. 그 다음 뭐? C-O-L-C-K. 이렇게? S. K. 콜크스 같아. 콜크스. 콜크스야? 클락스. 클라잖아. 클라. 클라. 클라, 오가 아 소리 낼 수 있죠. 클라, CK가 크 됐죠. 클락스, 콜크스가 아니고요. 클락스. 맞습니까? 오케이, 장난감은? 장난감 토이. 토이, 쓰는 방법은? T-O-Y. T-O-Y. 요거 토이. 토이. 그치, 토이다. 나의 남자 형제는 장난감, 장난감 자동차 좋아해. My brother likes a toy car. 장난감들 toys. toys. toy에다가 s 이름씨에다가 s를 붙이면 뭐뭐들. toys. 오케이. 그 다음에 시계는 시계 clock. clock. 쓰는 법은 오케이. clock. 오케이. 하고는 안 넣어도 돼. 하고를 넣으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풍선들은 balloons. 어떻게 쓰면 되지? 오케이. 학원. 오케이. 눈치챘네. 학원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B-A-L-L-O-O-N-Z. balloons. 오케이. 근데 B, 이걸 왜 온답시고 B-A-L-L-O-O-N-S 이러면 안 돼. 그냥 볼이고요. balloons 하면 된다는 거. 소리를 글자로 바꿔야 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래요? 네? 공부하래요?